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2019년형 G70을 출시했다. 2019년형 G70은 최첨단 신기술 적용으로 운전자 편의성 향상, 고객 선호 사양 적용, 기본 성능 및 디자인 고급감 강화 등을 통해 상품성을 높였다. 2019년형으로 거듭난 G70, 크게 달라진 5가지의 상품성을 확인해보자. 12.3인치 3D 클러스터 최초 적용 제네시스는 세계 최초로 G2. 3인치 3D 클러스터를 적용해 정보기술, IT, 성능을 향상, 운전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12.3인치 3D 클러스터는 별도의 안경 없이 운전자의 눈을 인식해 다양한 주행 정보를 입체 화면 3D로 구현하는 첨단 신기술이다. 운전자 선택에 따라 ID와 3D 전환이 가능하며 취향에 맞게 테마 화면을 설정할 수 있다. 수동으로 화면을 설정할 경우 모던, 스페이스, 엣지 등 세 가지 테마의 화면을 드라이브 모드 연동시 컴포트, 스포트, 스마트, 에코, 커스텀 등 선택한 모드에 따라 다채로운 입체 효과를 선사한다. 동일 화면, 모던, 컴포트, 스마트 스페이스, 커스텀, 에코 엣지, 스포트,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기본 장착 제네시스는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를 신규 탑재함과 동시에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 순환 공기를 반복 필터링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공기청정 모드, 고화질 QMB, 해상도 1280x720,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포함 등 고객 선호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장착했다. 에코 코스팅 기본 적용역 기존에는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의 기본 사양이었던 에코 코스팅을 전 모델에 기본 적용했다. 에코 코스팅, 페달 조작 상황별 변속기 제어로 주행 면비 개선, 트랙 선택 시 MLSD 동시 적용, 3. 3터보 스포츠,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에서 브렉, AWD를 선택할 경우 기계식 차동 기어 제한 장치, MLSD가 동시 적용되는 다이내믹 AWD 시스템을 신규 도입했다. 다이내믹 AWD 시스템은 전후 구동력 배분 시스템, AWD과 좌우 구동력 배분 시스템, MLSD 통합 제어를 통해 경적 최고 수준의 주행 성능을 선사한다. 새로워진 휠 디자인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 전용 신규식 9인치 다크 스포터 휠을 추가하고 기존 18인치 휠의 컬러 라이트 실버 그레이를 변경해 디자인을 고급화했다. 제네시스 2019년형 G70의 판매 가격은 가솔린 유형 터보 모델이 어드밴스드 3,701만원, 엘리트 3,956만원, 스포츠 패키지 4,251만원이며 디젤이 이 모델이 어드밴스드 4,025만원, 엘리트 4,300만원, 가솔린 3.3 터보 스포츠 모델은 엘리트 4,511만원, 프레스티지 5,228만원이다.